엘리너 루즈벨트가 1958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세상에서부터 인권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인권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인권 교육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기 쉽고 경험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병행되면 더욱 좋겠습니다.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데요. 비교적 저는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험난했던 많은 길들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넓혀 오신 데 제가 이렇게 살짝 안착한 느낌이 드는데요.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 그 길을 더 넓히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